네 번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라이브뷰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게 한 20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게 아마 근데 바로 보시면 조금 뭔가 좀 어렵지 않은 느낌이 좀 드실 텐데 그걸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냐니까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죠. 브라우저가 웬 브라우저 B라고 그럴까요? B connect to 서버. 서버에 커넥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서버는 어떤 뭘 보내니까 리스트를 보내줘요. 리스트 어떤 리스트냐니까 which is composed of strings, string elements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리스트에 뭐 제로 해서 제로 그리고 제로에다가 my first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1에서 my first 뭐라고 할까요? 2020 넣어줄게. 그리고 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s에서 제로는 this is 그리고 S에 1번 S는 별도로 좀 표시해 놓을게. S 1은 페이지 그리고 뭐 대충 이런 형태의 리스트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걸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웹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냐니까 제일 먼저 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S는 스테이틱의 약자입니다. 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시 없는 이것들 있잖아요. 얘들. 얘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은 별도로 표시를 안 해요. 그냥 0, 1, 다음에 스테이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웹 브라우저는 먼저 스테이틱의 0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this is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딱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이나믹의 0번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이나믹의 0번이 MyFirst 되어 있잖아요. MyFirst 가져와서 여기다 딱딱 붙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Static의 Page 뒤에다가 Return In 이렇게 MyPage Return In 해서 얘를 가져와서 뒤에 딱 붙이는 거죠. 붙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다이나믹 부분에 1번 있죠. 1번을 가져와서 이렇게 잘라와서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불러왔으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가 보내준 페이지를 몽땅 다 조립을 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보내준 만드는 거죠. 그 이 웹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니까 바로 웹브라우저가 표시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가 이걸 표시를 하는 이렇게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서버가 B가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서버가 보내주는 app.js 파일, app.js라는 파일, and a list 그렇죠? app.js라는 파일과 그리고 a list 하나의 리스트를 두 개를 합쳐서 보내주는 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거 단순하게 좀 표현했는데 뭐 단순하게 표현하든 복잡하게 하든 이게 this is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h1에서 this is 그리고 가로 닫고 h1 이런 형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게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입니다. 먼저 이렇게 앱.js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웹브라우저 이렇게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웹브라우저는 재차 뭔가를 보내줍니다. 그죠? apt-connection이라고 그럴까요? after the initial connection browser again send a join message. join message 피닉스 join입니다. 피닉스 join message to the server. 서버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여기에 따라서 reply 하는 거죠. 피닉스 join을 보내주게 되면 그런 다음에는 서버가 서버와 then if the server reply 한다면은 둘 사이에
The stateful connection. stateful connection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stateful connection이 바로 웹소켓이죠. 웹소켓. 이제부터는 이둘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에 정적인 페이지를 보내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피닉스와 웹 브라우저 사이에는 소켓을 통한 양방향 바이, 그러니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정적인 페이지, 스테이틱한 페이지로서 먼저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는, 이거는 전통적인 HTTP예요. 전통적인 HTTP 방식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서버가 보내준 앱 JS를 통해서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새로운 커넥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커넥션은 웹 소켓을 이용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커넥션과 두 번째 커넥션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둘 사이에 어떤 퍼시스턴트한 커넥션, 서로 연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죠? 그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if입니다. if the client,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가 send an event, 이벤트 보내주는 거예요. to the server. 보내주면은 then 서버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서버 processing the event. 이벤트를 처리하죠. and update the previously sent page. 이전에 보냈던 이 페이지 말입니다.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벤트가 my first page 이 부분 있잖아요. my first page라고 하는 요 다이나믹 1번이죠. 다이나믹 1번. 이것을 혹은 이것을 뭐 마이 세컨드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서버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 if the server needs to change입니다. to change some of the previously sent 데이터. 이 previous center 데이터 중에서 뭔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다이나믹입니다. 여기 있는 다이나믹. 그죠? 바뀌지 않는 데이터는 얘기됩니다. 그죠? 그 바뀔 수 있는 데이터와 바뀔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전에 보낸 데이터 중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 0번 아니면 1번이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바뀐 데이터만 보내주는 겁니다. 0번만 보내주던가, 1번만 보내주던가. 아니면 0번과 1번을 보내주던가. 그죠? 그럼 then the server sends only the changed dynamic data. dynamic data. 그러니까 static은 두고 dynamic만 보낸다는 게 이게 라이브 뷰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서버, 아니죠, 브라우저죠. 브라우저가 connect to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send a page,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를 in a list에 포장을 했어. 그죠? 리스트에 포장해서 웹페이지를 to the 브라우저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는 is composed of two parts.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One, dynamic. dynamic이고, and the other은 static. 그죠? 그 dynamic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데이터고, the other은 바뀌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보내줘요. 위디 뭐냐니까 앱 JS 파일을 보내주네요. 그래서 세 번째, 만약에 브라우저가 send an event 이벤트 보내주는 겁니다. to server.
그러면은 서버는 이벤트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벤트를 처리하고 보내준 다이나믹 부분 중에서 데이터가 바뀔 필요가 있으면은 그 부분만 보내주는 거예요. 스테이틱은 빼고. 그죠?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다예요. Send event out to S and S sends only some of dynamic data to be updated. 요게 다예요. 먼저 접속을 한다. 접속을 하면은 서버는 웹페이지와 그리고 앱.js를 보내준다. 그죠? 웹페이지와 앱.js를 보내주고 그리고 브라우저가 이벤트를 보내주면은 서버에게 서버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미 보내준 이 웹페이지 저 웹페이지 중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보내준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can process the update using 뭘 이용해서 app.js from the server. 서버가 app.js 보내줬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app.js를 이용을 해서 서버로부터 다이나믹 데이터, 변경된 다이나믹 데이터, updated 된 다이나믹 데이터, updated dynamic data. 이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죠? 업데이트된 다이나믹 데이터를 브라우저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할 때는 서버가 보내준 앱.js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앱.js를 다룰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자는 거죠. 이 프론트 다시 이걸 이번에 제일 먼저 여기 딱 접속을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웹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접속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졌느냐니까 두 번째까지 이루어졌어요. 웹 페이지로 보내고 앱 JS까지 보내준 겁니다. 그럼 앱 JS가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소켓을 연결하는 거죠. 소켓을 연결하면서 여기 만들어집니다. 밑에 뭐 웹 소켓 CSRF 토큰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구성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구성이 되는 거죠. 먼저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는 바로 웹소켓을 만들어내고 웹소켓은 앱.js 서버가 보내준 앱.js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트빌트가 있죠. 하트빌트는 뭐냐니까 주기적으로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연결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30초 단위로 혹은 20초 단위로 혹은 10초 단위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하트빌트는 심장박동이란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다시 리뷰로 해볼게요. 처음에 웹소켓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시면은 먼저 피닉스 조인을 요청하죠. 피닉스 조인 요청하면은 피닉스 리플라이 합니다. 그죠? 피닉스 조인 이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요거예요. 요거. S send 웹페이지 리스트 다음에 웹페이지가 다이나믹 더 서버 다음에 앱.js 보내주죠. 앱.js 보내면은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넣을까요? B 브라우저입니다. establishes a connection, a connection, a socket connection, connection between browser and the server. 그죠? 뭘로 통해서 by a phoenix join event, join request입니다. 그 join request가 바로 요거예요. 마이너리 하버렸네, 다시. 그러면은 web socket에서 요겁니다. phoenix join. 리퀘스트. 피닉스 조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하죠. 리플라이를 할 때 어떻게 보냈냐 보니까 0, 1, 2, 3 있고 4가 있어요. 그죠? 0, 1 빼고 2번도 이거 나중에 우리 할 겁니다. 그다음 3번 피닉스 리플라이고 4번 보죠. 4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4번 리스판스 있고 리스판스에서 렌더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4번 오른쪽으로 하나의 투플이들이 있고 4번 밑에도 이렇게 또 리스판스 되어 있잖아요. 두 개 같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이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투플과 4 밑에 있는 리스판스로 되어 있는 이것이 두 개 같습니다. 리스판스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과 리스판스 밑에 있는 렌더로 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0, 1, 2, S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리스판스에서 0, 1, 다음에 2번 있고 S가 있어요. 0, 1, 2가 다이나믹이고 S가 스테이틱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틱 0번을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는 스테이틱 0번 얘를 먼저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이나믹 0번을 표시하고, 다음에 스테이틱 1번을 표시하고, 다이나믹 1번 표시하고, 다음에 스테이틱 2번 표시하고, 다이나믹 2번을 표시하려고 했는데, 2번도 보니까 그 자체가, 얘 자체가 웹페이지예요. 얘 자체가. 그죠? 얘 자체도 웹페이지로서 보시면은 0, 1번이 다이나믹이고 2번이 스테이틱입니다. 그렇죠? 그럼 2번에 들어와서 2번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0번 표시하고, 그죠? 다음에 다이나믹 0번 표시하고, 스테이틱 1번 표시하고, 다이나믹 1번 표시하고, 스테이틱 2번 표시하고, 끝입니다. 2번까지 표시하면 끝났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3번. 그죠? 표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하나의 리스트에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을 뭐 해야 되나? 그림으로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브라우저이고, 얘가 서버입니다. 자, 서버가 이만한 페이지를 보내줄 거예요. 요 페이지를 보내줄 텐데, 요 페이지는 그 속에 variable이 들어가 있어요. dynamic variable. 요 부분이 variable입니다. 그죠? variable이 포함되어 있는, 그죠? 웹페이지 variable이 포함되어 있는 얘를 얘한테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보내주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app.js도 같이 보내줍니다. app.js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요 variable 부분 있잖아요. 요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얘가 할 거예요. app.js는 서버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b가 얘한테 이벤트를 보냅니다. 이벤트를 보내면은 서버는 이벤트를 처리하죠. 이벤트를 처리하다 보니까 요 부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요렇게. 그죠?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스테이틱 0번. 스테이틱 0번이고, 얘는 다이나믹 0번이에요. 0번. 스테이틱 1번. 이것도 스테이틱 1번. 이것도 스테이틱 1번. 여기까지가 다 스테이틱 1번. 얘는 다이나믹 1번. 얘도 다이나믹 1번. 속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얘는 스테이틱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벤트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이나믹 0번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이나믹 0번 있죠? 다이나믹 0번만 보내주는 겁니다. 브라우저에게. 그럼 브라우저는 다이나믹 0번을 받아서 얘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시 이벤트를 보냈고, 이번에 이벤트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다이나믹 1번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이나믹 1번만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뀐 부분만 다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조를 해서 조금 전에 그 뭐예요? 여기 프래그매틱에 있는 요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